자,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폭식후에 칼로리 소모를 위해서 전신 근력을 정말 많이 썼는데요. 이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 뭉치지 않고 더욱 예쁘게 근육도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스트레칭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. 일단 다리의 넓이를 어깨 넓이 두 배 정도로 벌려주실 거예요. 우리 양손을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워주시고요.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오셔서 그대로 유지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에서는 한 10초 정도 머물러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머물러 주셨으면 그대로 손 깍지를 풀어서 손등을 툭 떨어뜨려 놓고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시며 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다리도 중앙으로 다시 모아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. 자, 여기까지 우리 칼로리 소모를 위한 운동들을 배워봤는데 다른 때보다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이 운동을 하고 나면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보고 같이 할게요. 자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